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영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부담이 되고 좀 싫더라고요.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뭐 하기만 하면 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럴까? 이거 혹시 샤머니즘이나 혹은 기복신앙에서 나온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를 굉장히 무섭게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 마음에 강한 책망을 주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너한테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내가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너무나 많이 회개했고요, 너무나 죄송했고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한국 사람만의 잘못된 신앙 습관이나 신앙 전통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성경적인 신앙관이고 그리고 바른 신앙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기복적이거나 혹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의 산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말씀과 진리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고 그냥 습관화되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에스라 3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있고 나서 이제 유다로 돌아오게 된 수룹바벨과 5만 명 정도의 유다 백성들, 이 신앙의 사람들은 이제 도착한 다음에 와서 각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 고향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성경편 그대로 일곱째 달에 다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이죠. 여기서 이 일곱째 달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출발한 지 일곱 번째 되는 달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요 문맥상 볼 때 맞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벨론에서 출발한 지 일곱째 달이 아니라 유다에 도착한 후에 일곱째 달이 지난 후다 라고 보는, 이건 문맥상도 가능하고 시간상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왜 하필이면 일곱째 달이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 꼭 하필이면 일곱째 달이냐,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대답은 세 번째입니다. 이건 뭐로 보느냐, 유다에 도착한 후 유대인 달력으로 일곱째 달, 즉 7월이 되었을 때 그때 모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해석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 유대인 달력 7월, 히브리어로 티슬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원래 달력으로 말하면 에다님이란 옛 달력이에요. 이 티슬이, 이 에다님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달이거든요. 여기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7월 10일, 그게 욤키프라고 하는 대속죄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이 7월에 일제에 모인, 이 티스리에 모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이 티스리 첫날 1일이 바로 신년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낸 설날과 같은 그런 날이라고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날이 바로 신년 나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땅에 돌아와서 맞는 첫 번 신년 설날 그때 모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귀환길에 미리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각자 자리 잡지만, 그러나 첫 번 이 설날이 되면, 신년이 되면 다 모이자 라고 해서 다 모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그 첫 번째 맞는 설날 그날 모여와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들이 와서 한 것은 바로 뭐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근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 그때 그 상황이 거기는요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 환경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어요. 왜? 성전이 다 파괴됐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요. 하지만 그것은 성전이 있기 이전 이야기고 이 성전이 생긴 다음부터는 예배는 성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쭉 몇백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에요.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데 예배 드린다는 건 이건 정말로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없다. 특히 절기를 지키려면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고 어디서 절기를 지키는가라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정말 예배하려고 할 때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적대적 분위기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거긴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 곳이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요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을 굉장히 오히려 경계하고 있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 자기들이 쫓겨나가니까 그들을 굉장히 적대시하면서 경계하면서 무엇보다 그들을 향해서 제일 경계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할 수 없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어요.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를 유다 사람들은 몰랐느냐?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그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아주 적대적인 아주 공격적인 상황인 것을 두려워하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환경적으로 전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개인적으로도요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이제 와서 유다 땅에 각자 고향으로 가서 이제 자리를 잡는데 그렇다고 누가 환영해 줍니까? 누가 뭐 도와줍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몇 개월 동안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자,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무슨 예배 드릴 마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삶이 힘들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예배할 수 없게 하는 어떤 그런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걸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루살렘이 어느새 이방인들이 가득한 어떤 도시가 된 걸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살기 등등하게 위협하는 걸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무슨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힘들다. 예배는 의미가 없다. 예배는 불가능한 거다. 예배에 대한 절망감이 오히려 가득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때의 그 모든 상황이었고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상황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 재건의 첫 출발이 된 것이죠. 여기서 에스라가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와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쓰고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이 여기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왜 에스라가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그건 바로 먼저 예배의 단을 쌓아라 그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단을 쌓아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빌려서 말한다고 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언제나 동일한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동일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사실 이 표현이 나온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내용대로 본다면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복음을 전도할 때, 그때 상황 보고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 뜻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요 단지 말씀 전파나 전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배는 반드시 해당됩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감정, 내 상황, 분위기에 따라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내 감정이 정말 아니어도, 상황이 아니어도,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니어도 영적인은 할 것은 해야 하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 내 마음과 분위기와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면 영적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모든 걸 거슬러 올라가는 결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왜? 말씀 아니고는 내 감정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니까, 말씀 아니고는 상황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영적인 것 가운데 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정말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 뭉클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게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뭐가 부족하신 분처럼 찾는다는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 할 바고요, 그게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찬양들 보면 정말 영적으로 깊은 터치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진리들을 선포하는 그런 찬양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찬양의 가사를 쓰는 분들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훈련 받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기가 막힌 비밀을 꿰뚫어보듯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말 그런 찬양 가사 보면요 신학적으로 정말 놀라운 고백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찬양은요 마커스라고 하는 예배 사역팀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거기 인도하는 분과 또 거기 있는 자매가 이 가사도 쓰고 또 멜로디를 만드는 찬양이에요. 이 마커스라는 팀은요 뭐 지금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 팀이죠. 그런데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처음 나올 때 이야기를 글로 쓴 걸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찬양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 찬양 예배에서 처음 불렀는데, 사실 처음 부르는 찬양은 언제나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쉽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은요 첫날부터 함께 찬양했던 모든 젊은이들을 바닥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냥 서서 부른 게 아니고 모든 젊은이들이 바닥에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후렴 가사 때문에. 뭐 다 그랬지만 특별히 후렴 가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고백과 결단이 반복되는데 그냥 어떻게 부를 수가 있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 해. 고백하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확인하듯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삶을 드리면서 결단하면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주 강력한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는 것,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는 것,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거기에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정말 반드시 붙잡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진리에 서 있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마음이 아니어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먼저 예배단을 쌓으면 전 분명히 선포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나 혼자 하는 그런 나만의 어떤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어떤 그런 여건이 아니어도 내가 정말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을 걷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응답한다고, 내가 역사한다고, 내가 받겠다고, 내가 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말이죠. 그게 찾으신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단을 먼저 쌓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든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예배에 내 삶의 모든 걸 다 거는 그런 어떤 결단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수없이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바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영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변화. 예배를 그렇게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영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상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 그 무슨 뜻이냐? 정말 그 삶에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삶이 정말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잡혀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죄는요 놀랍게 우리를 한번 붙잡으면 변화를 못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도 결단하고 예배의 단을 쌓기 시작하면, 그래도 결심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정말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요 정말 열심히 삶을 산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남편도 열심히 섬기고 자녀들도 열심히 키우고, 그래서 사춘기쯤 지나는 자녀들이 있는 그 나이인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는 아주 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했던 정기검진에서 암이 발견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실 암이 발견되고 나면요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는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정말 소망이 안 보인다. 그 두려움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그 암이 발견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정말 무엇보다 기도도 할 수 없더라. 하나님께 너무 섭섭해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기도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렇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주일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가야겠는데 갈 마음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은 더 힘들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래도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그래도 가자. 정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자 그냥. 정말 예배 안 되면 가서 하나님 앞에 대모라도 하자 가서. 그래서 예배를 간 거예요. 정말 그때 그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사실 그때 그런 것도 있지만 예배 말고는 할 것도 없더라는 거죠. 뭘 하겠어 그 상황에서. 예배 안 드리고는 할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가자. 그 예배들을 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예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는 순간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조금 전까지 전혀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통곡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날 정말 그 모든 찬양이 자기를 위한 찬양이에요. 모든 말씀이 자기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모든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정말 아멘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정말 그 찬양하는 가운데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그까지 암 그게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면 그 어떤 것에서 다 고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주님 앞에서 정말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부르시면 가면 되죠. 뭐 여기까지 달려온 이 경주를 마치고 달려가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죠. 뭐 사나 죽으나 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후에 수술 받고 항암 치료까지 하고 정말 그 모든 걸 잘 견디고 그분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힘들었다고 그래요. 뭐 항암 치료 안 받아본 분들은 모르지만 받아본 분들은요 죽음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그 힘든 걸 견디는데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 그 힘든 걸 경험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은혜를 자기가 너무 많이 받았다. 십자가의 그 은혜 정말 그런 자리까지 안 가보고는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자기가 가장 감사한 간증거리는 자녀들. 자기가 그날 예배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데 그 사실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돼요. 사춘기 자녀들이 그날 그 어머니를 보면서 한 얘기가 뭐냐 아 우리 엄마 신앙은 진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자기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간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가 다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기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의 사람들 사실 그들이 왔을 때 환경이 정말 아니었거든요. 영적으로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요. 무엇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게 우리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바꾸고 싶으면요 예배부터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 영적 분위기 바꾸고 싶으면 예배부터 드리세요. 여러분 정말 이 직장의 영적 환경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세요. 나 혼자라도 아무도 뭐라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세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 그 비전의 성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비전의 성취가 시작된다. 여기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엄두가 안 나는 이야기.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 건축하라 허락은 했지만 이건 엄두가 안 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성전 건축이라는 이 일은요 그냥 작은 집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내에는요 성전을 건축할 목재가 없습니다. 석재도 없습니다. 다 레바논에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나라가 있으면 나라끼리면 수입도 할 텐데 이건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가져오겠습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쌌냐면요, 그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또 석재를 두로왕 히람에게 수입했거든요. 그 수입한 대가로 준 것이 바로 뭐냐, 갈릴리의 20개의 성읍을 띄워줬어요. 그 정도로 비싼 겁니다. 그런데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걸 감당하겠어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좀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림이 안 잡히는 말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일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무너진 터 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들 사람들 가운데 역사가 시작되었더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는요 130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됐지만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없어진 정말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그런 곳입니다. 한국 교회사 기가 막혀요. 130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강력하고, 여러분 아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의 어떤 결론을 가져온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낸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 첫 번째가 미국이지만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은 좀 조사해봐야 돼요. 선교사인지 좀 노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그야말로 진짜 특공대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130년 전에, 그 다음에 또 뭐 1950년 그 전쟁이 일어난 다음 피난 내려와서 무슨 하나님 나라 그림이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당장 어려운데, 무슨 거창한 꿈을 꾸고 무슨 성교사 내버린 이야기를 생각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 역사를 생각하고, 아무 생각 못해요. 그냥 진짜 답답한 상황이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도 믿는 사람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무슨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림은 그릴 수 없었지만, 그때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지만, 계획을 세울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했어요. 뭐냐? 일단 예배를 드리자. 천막치고라도 예배 드리자. 움막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냥 우리 집에서 모여서 예배라도 드리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역사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정말 절대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주신 어떤 비전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꿈을 꾸지, 하나님의 꿈을.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그림을 같이 보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순간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먼저 예배단을 쌓으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을 여러분께 메시지로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 속에 떠오르는 예배 현장이 있다면, 먼저 예배단을 쌓으십시오. 어디에 떠오르는 자리가 있다면, 떠오르는 현장이 있다면, 떠오르는 상황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전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가서 결단하세요.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 현장 속에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시작하세요.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호산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